아, 아파트 사면 돈 없겠다. 그 왜 구독하는 거야 사람들이. 언제 업로드 되는지.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야기를 자주 해주셔가지고. 어우 안 되겠다. 그냥 단지 그냥 저는 인형을 던져주는 사람 정도로 보고 있어가지고. 리포트예요. 안녕하세요, 재창입니다. 안녕하세요. 뭐 운동만 했고요. 일단 운동하고 집에도 좀 갔다 오고 생각보다 바빴습니다. 요즘 더워가지고 어디 못 가겠어요. 보통 집에 있거나 아니면 집 앞에 카페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친구가 사장이거든요. 거기 가서 한 3, 4시간씩 앉아있고 네 그러다 보면 한 저녁때쯤 되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아 그거 멀미만 나던데. 아 영화에 집중이 하나도 안 돼요. 의자가 너무 움직이고 올라오고 막 그래가지고 놀이기구 타던데 그냥. 근데 영화는 재밌었어요. 그 왜 구독하는 거야 사람들이. 언제 업로드 되는지. 자 10순하면 업로드 할게요. 브이로그 찍을게요. 브이로그 최동최강이 브이로그 언제 찍냐. 아 맞네 그것도 찍어야 되네. 원래 같이 살다가 제가 또 혼자 살거든요 지금. 이제 강아지들 요즘 집에 가면 짖던데 처음 보는 사람인 줄 알고. 그 정도인가 봐요 제가. 아 저희 집안 남자들이 채자 돌림이거든요. 또 다 수컷이라 채자 붙여서 그냥 채동 채강으로 지었어요. 처음에 동생이 키우고 싶다 했었는데 저는 별로 터치를 안 하는 타입이어가지고 키우고 싶다 해서 이렇게 키워라 했는데 한 마리만 있으니까 또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한 마리 더 키우게 됐어요. 일단 제 동생이 제일 위에 있고요. 그러고 제가 제일 밑에예요. 그냥 단지 그냥 저는 인형을 던져주는 사람 정도로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 요새 외부인 취급받고 누구냐고 막 짖고 난리도 아닙니다. 아 그게 덩치 차이도 좀 있는데 제일 보기 쉬운 게 코 색깔이 좀 달라요. 채동이는 조금 분홍색이 있거든요. 근데 채강이는 완전 까만색이어가지고 근데 딱 보면 알아요. 이제 덩치 차이가 좀 나가지고 채강이가 한 5kg 가까이 되거든요. 채동이는 한 3kg 크기 차이 좀 나요. 운동이요? 운동 해봤자 골프나 낚시? 낚시도 제가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아해가지고 민물 좋아하죠. 저 대낚시 좋아해가지고. 아, 팀 진짜요? 선수들끼리 간 적도 있나요? 성윤이랑 태훈이랑 몇 번 가봤어요. 1등이요? 1등 되면 이제 아파트 하나 사야죠. 아파트 하나 사고 뭐하지? 아 아파트 사면 돈 없겠다. 그게 어디서부터 됐지? 대학교 때부터 그렇게 불렸어요. 형들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부터 처음에 이름을 형들이 채채로 하는 줄 알고 그렇게 부르다가 채채인데 그게 또 그냥 어렵다고 그냥 채채라고 불렀거든요 대학교 때. 용병들한테 제 플레임 한 번도 이야기해준 적 없어요. 그냥 다 My name is 채채. 새로운 사람은 다 My name is 채채. 아 그럼 몽고메리도 지금 채채로 네 그냥 채채라고 하거든요. 다양한 애칭이 있는데 왜 마음에 드는 애칭인가. 채채가 제일 나은데 때때는 대우 형이랑 창민 형밖에 안 불러요. My name is 채채. 처음 보러 갔을 때 그때 GS가 도로공사랑 3대0으로 이겼거든요. 홈개막전이다. 네, 맞다, 맞다, 도로공사 홈개막전. 아, 네. 보러 가자 해가지고 갔는데 박살내버리니까 와 공격 엄청 시원시원하네 하고 보러 갔죠. 이번에 유니폼 새로 투표하던데 바뀌는 거. 근데 두 개 다 괜찮던데. 두 번 가봤어요. 코트 옆쪽으로 말고 뒤쪽에 보면 카메라 바로 뒤에 있는 자리 있거든요. 거기가 좋은 것 같던데. 배고 잘 보이고. 그거 아직 못했어요. 제가 쏘기로 했는데 근데 쏘는 것도 웃기고 제가 뭐라고. 근데 시구 해보고 싶어요. 시즌 시작하면 시구 한번 시켜주세요. 스텝 빠른 것도 연습하고 있어요. 저보다 스텝이 있더라고요. 그럼 또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시겠죠. 친구.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야기를 자주 해주셔가지고 좀 보자. 공개 가능한 정도면 저희 신인 승현이가 처음 올라와서 던졌잖아요. 첫 게임에 딱 던지고 첫 이닝에 잘 던지고 내려오는 코치님이 저 보시는 너 끝 가. 네. My name is 채채. 좀 제가 장난도 많이 치고 하거든요 용병들한테. 또 가서 타지 생활도 제가 좀 많이 해보고 해서 기분도 알거든요 어느 정도. 그러니까 좀 가서 더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거죠.
좀 말도 좀 안 되지만 말이 좀 안 통하지만 그래도 말을 좀 걸려고 하고 장난도 치고 약간 좀 진지한 맥과이요. 말도 많이 하고 한데 좀 진지해요 사람이. 말은 많은데. 네, 말은 많은데 좀 진지해요. 몽고메리는 제가 영어 잘하는 줄 알고 너무 길게 이야기하더라고. 사실 진짜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.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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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구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, 저희는. 뷰캐넌이 좀 페스티벌 종류인데 변화구가 많잖아요. 컷이나 투심이나 이런 걸 던지니까 요즘 또 그런 걸 던지면 좋으니까 투수들한테도. 그래서 한번 배워보려고 했는데 어렵더라고요. 어떤 느낌으로 던지냐, 뭐 어떻게 배웠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, 어느 타이밍에 던지는 게 가장 너가 생각하기에 좋냐 이런 것도 물어보기도 하고, 준우를 통해. 태인이가 좀 잘 맞아요. 태인이랑도 이야기도 많이 하고, 서로 던지는 것도 그렇고 밖에서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. 컷. 와, 제가 태인이 다섯 살 때를 들었거든요. 걔는 안 되겠던데. 다섯 명은 괜찮다. 차라리 다섯 명이 나은 것 같아. 다섯 명이 끝없이 얘기하는. 아니, 괜찮아요. 그건 괜찮아요. 그 원태인 다섯 살은 좀 심하더라고. 들어보니까 형들한테. 자욱이 형이랑 상수 형이랑 이제 중학교 때나 막 이럴 때 태인이가 다섯 살인가 여섯 살이었대요. 네. 안 되겠던데. 그러면 아빠가 원태인 선수 vs 아들이 원태인 선수. 와. 아빠? 아빠는 좀 아닌 것 같아. 아들. 아들 5살 원태인. 5살 지나쳤으면 좋겠어요, 그냥 빨리. 기억이 안 났으면 좋겠어, 5살이. 그러면 더바웃의 원태인 24명 vs 윤장현 24명. 이야, 원태인이 낫지 않을까요? 그래도 파이팅을 해야 되니까. 더 조용할 틈이 없죠. 네, 많이 낮췄어요, 제가. 혜민이 형이 자꾸 안 시켜준다. 넌 파이어볼러가 아니라고 안 된다 해가지고. 컷. 뭐냐? 유격수 하고 싶어요. 오. 멋있잖아요. 약간 제가 야수에 대한 그게 있거든요. 동경이라 해야 되나? 야수도 해봤기도 하고 일루 해봤어요. 그 야수의 맛이 있어요. 일부러 하는 건지? 루틴 같은 거죠. 그냥 저도 이제 책 같은 거나 막 그런 걸 보면 루틴의 중요성이 나오긴 하더라고요. 이걸 계속 안 되더라도 반복된 행동을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다 보면 경기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훨씬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좀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루틴으로 만드는 게 좋다고 해서, 그런 부분에서는 외부의 영향을 안 받잖아요.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하다 보니까 긴장도 안 하게 되고 좀 더 집중하게 되고, 뭐 몸 푸는 방식이라든가 선발 나가기 전까지 이제 훈련이 며칠 쭉 있잖아요. 그때 이제 웨이트 하는 날짜라든가 뭐 런닝 하는 거나 저 보강 운동 하는 거나 이런 거를 이제 잘 했을 때를 생각해서 그 똑같이 하려고 막 하거든요.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루틴처럼 이제 되고 몸도 좀 덜 아프고. 저도 이제 작년에 잘 했기도 했고 그래서 좀 올해 전반기에 좀 그래가지고 멘탈 좀 그랬거든요. 좋아지고 이제 좀 회복하고 좀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게 민호 형이 좋은 얘기를 해주셨거든요. 야구 1, 2년 할 것도 아니고 계속 이제 앞으로 잘하면 될 일이고, 지금 당장의 성적도 생각하지 말고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 숨 막혀서 너 나중에 더 무너진다고 좀 내려놓기도 하고, 올해는 이런 해인가 보다 하고 지금 상태에서 최상을 만들려고 하라고 하더라고요, 민호 형이. 그렇게 이야기 듣고 또 하다 보니까 아, 좀 너무 작년의 모습에 너무 내가 기대를 하고 있구나 생각을 했거든요. 지금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자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성적은 아직 좀 그런데 기분이나 뭐 느낌 자체는 좀 많이 바뀌었죠. 올라가서도 위기 때나 던질 때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아, 막아야겠다, 뭘 어떻게 던져야겠다 이것보다는 그냥 있는 힘껏 던지자, 그냥
미트 보고 저기 던지라는 데만 던지자 생각으로 던지거든요. 그러면 좀 부담감도 좀 덜하고 생각 자체가 일단은 부정적인 것보다는 그냥 그 상황에 그 내가 던질 수 있는 거에만 집중하게 돼서 좀 괜찮더라고요. 그게 미트멍 리포터예요? 안녕하세요, 재창입니다. 선발 아닌 날은 보통 한 이때쯤 12시 좀 넘으면 출근하고요. 선발 날은 저는 좀 일찍 오는 편인데 3시 반? 경기에만 맞춰서 오면 돼가지고 진짜 선발은 진짜 감사한 보직입니다. 아, 저는 사실 선발 투수 하고 싶어요. 딱 자기 여유로 자기 루틴대로 진짜 경기에 잘할 수 있게끔 맞춰주시고 원석이 형도 맨날 원정 먼저 가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. 와, 내가 다음 생에는 자완 파이어볼로 선발 투수 한다고. 안녕하세요, 재창입니다.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거? 와, 미국 한 달 여행. 해외여행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. 아니, 나가보긴 했죠. 아마추어 때 대표팀 가고 했으니까. 근데 여행으로 이제 간 경우는 없다 이거죠. 대표팀 가서 이제 쉬는 날이나 그럴 때 이제 한 번씩 나갔지. 여행으로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뭔가 그 여행스러운 그 여유로움 그거 느껴보고 싶어가지고 결혼은 하겠죠.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결혼.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결혼. 작년에 완봉 했을 때가 제일 예 기억에 남는데 제가 아마추어 있을 때부터 생각했던 거고 완봉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. 프로 가서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제가 한 목표로 한 거를 이루기도 했고 해서 너무 기쁘기도 했고 좋았던 경기였습니다. 그거는 지금인 것 같아요. 저는 지금 올 시즌 올 시즌 또 이렇게 제가 밸런스가 안 좋았던 적이 없었고 원래 안 좋았더라도 좀 빨리 잡는 편이었었는데 이게 좀 길게 가니까 좀 많이 힘든 해인 것 같습니다. 좀 네, 연습 열심히 하고 있고 저 올해처럼 이렇게 열심히 한 적이 있나 싶기도 하고 좀 극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이건 좀 올림픽 하는 동안 좀 좋아지기도 했고 해서 좋은 밸런스를 찾으려고 하고 있고 좀 7승이 목표긴 한데 그것보다 일단 제 9위를 찾는 게 우선인 것 같아서 9위를 이제 좀 찾는 거에 중점으로 하겠습니다. 형도 다 했어요? 네. 글씨체가 다 나오더라고요. 잘 써야 되네 또 그러면 지금처럼 믿음으로 믿음으로 화이팅. 따봉 하나 그려줄 수 있을까요? 따봉 어떻게 그려? 근데 진짜 A4 용지 여백이 정말 많네요. 누구 태우고 또 출근하긴 또 처음이 긴장했어야죠. 원래 좀 긴장 안 하는데 긴장을 해버렸네. 재밌었습니다. 처음 해보는 거 해보고 싶기도 했고 재밌었습니다. 올 시즌 저도 그렇고 기대를 또 많이 해주셨는데 안 좋다 보니까 실망도 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.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올 시즌 꼭 좋은 구위 다시 찾아서 추울 때 꼭 다시 야구할 수 있게끔 또 열정적으로 또 팬분들께서 응원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해서 할 테니 많은 응원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